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나는 모르는 일이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두르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교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건만 자기 의지와 능력을 신뢰했던 베드로는 이를 무시해왔고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기를 추궁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큰 소리까지 치면서 나는 그를 모르! 하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종 앞에서 엉겁결에 내뱉었던 말이 이제는 사전에 계획된 장황한 말로 확대되어 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고 주님이 갑자기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처럼 날아와 베드로의 양심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행동하며 떠들던 자기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아픔, 후회와 부끄러움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였지만 그의 인간적 의지와 자신감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었고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베드로를 붙들어준 마지막 보루가 있었으니 그것은 양심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했더라면 그는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육체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자기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유다 역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회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온 자신의 방식대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달리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더 강력한 능력을 힘입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세 번이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세 번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후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이러한 당부를 베드로는 마음 다해 순종했습니다. 한때 자만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합시다. 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성장합시다.